여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많은 서바이벌 키트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서바이벌 키트를 또 하나 올려드리는데 주제는 이러합니다. 목표를 이렇게 세워보자라는 이제 주제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를 잘 세우고 그것도 잘 성취해 나가시는 경험을 해보고 그 방법을 아는 분들은 뭐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후배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했을 때아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든 성취를 하려면 일정 분량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도달함에 있어서 태우는 에너지로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제 배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이 목표를 도달하고 성취할 때 내가 얼만큼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목표를 성취할 때 외부 요인이 얼만큼 작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터로 보자는 거야.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무슨 어느 대학원에 들어가고, 뭐 토익 점수를 얼마 정도 받고, 자격증을 어떻게 따고, 연봉을 올리고, 어떤 자리로 막 프로모션이 되고 이러한 목표들은 사실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외부 요건이 너무 커요.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했어.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피드백이 없거나 그러면 사실 진짜 힘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야.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성취를 할때 외부의 요인들 없이 내가 충분히 시간을 태우고 집중하고 노력했을 경우에 거기에 최대한 비례해서 뭔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면 좀더 우리가 그 목표들을 쭉 잡아서 갈 때, 나아감에 따라서 이 결과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좀더 목표 성취가 편하고 이것들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 2년, 10년 노력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노력해도 변화가 없을 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거든. 예. 제가 10년 준비했거든요, 영어를. 미쳐버립니다. 예. 워낙 그 시작할 때 지점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무슨 일이 그런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다 좋단 말이야. 반대 급부만 있으면 됩니다. 그쵸?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점수가 오히려 떨어지고 계속 탈락하고 잃어버리면은 돌아버린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계속 할수 있으면은 대단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야.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목표들은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기는 잡아요. 뭐몇 점을 할 거야, 뭐 어디 회사를 갈 거야, 목표를 잡기 잡지. 그걸 잡아서 성취해내면 오케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큰 목표는 그러하고 작은 목표들을 잡았을 경우에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안 되고 좀 자존감이 떨어지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외부의 요건으로 그게 평가당하고 성취가 결정되는 부분들을 좀 소거하고 빼놓고 순수히 내가 노력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것들로 그 렌즈로 한번 보자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왜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포기하지 않고 분량을 치울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인사이트들, 방법론들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 번쩍번쩍하길 바라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내가 얼만큼 컨트롤이 가능하냐, 이거 외부에서 평가해 주는 거냐, 내가 이거를 끌고 갈수 있는 거냐, 순수히 나한테 100% 달려 있냐, 90% 달려 있냐, 라는 기준으로 문제들 나눠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도 그 컴퓨테이션 사고가 적용된 것 같네요. 그 문제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분리하고 쪼개서 접근 가능한 수순으로 나눠가지고서 이제 하나하나씩 오버컴 해 나가는 건데, 어쨌든 그 문제의 성취를 외부 요인 없이 내가 100% 혹은 높은 수준의 90, 80% 수준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어 시험을 한번 예를 들어봐요, 영어. 영어 시험도 사실 내 영역은 아니에요. 내가 100점을 맞을 거야, 90점을 맞을 거야. 저도 영어 준비를 해봐서 아는데, 내가 실력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면 내가 이 점수를 맞을 거야. 이거 외부 요인 되게 큰 거란 말이야.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나한테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지문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다 목표를 두면은 계속 실패를 해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막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목표를 좀 약간 슬라이틀리 다르게 한번 봐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내가 단어를 까먹더라도 몇 개, 하루에 예를 들면 3장씩, 4장씩 외울 거고, 토픽에 관련된 전공담도 내가 꼭 1시간씩 무조건 꼭볼 거고,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내가 1시간씩, 뭐 어떤 리딩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리딩도 내가 정기적으로 1시간씩 하고, 모르는 문법들이 있으면은 그걸 뜯어가지고 내가
뭐 적어서 뭐 메모를 한다던가 아니면 왔다 갔다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최소한 그 시간만큼 거기에 내 데디케이션 한다던가 이런 건다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 내 손에.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분명히 한 만큼 100% 비례하진 않지만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강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딱 점수를 상정하고 가는 게 목적이라 하면 이것들이 너무 지쳐있고 힘들다면 시각을 바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내가 하루에 해야 되는 투두라든지 단어, 리딩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쭉 하면서 그 목표들은 내가 성취할 수 있잖아. 성취. 내가 책한번 봤어, 두번 봤어. 단어 같은 게 여러 번 나눠서 보는 게 맞거든요. 단어 같은 경우도 빠르게 한번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내가 한달 동안에 이 책을 뭐 10번을 내가 반복해서 볼 거야. 이것도 목표잖아요. 그죠?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큰 목적을 설정을 해보고 제 NJ 채널 들으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쉬에머보이가 왜 틀린지를 24살 때 깨닫고 제가 27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하버드 상타고 졸업했는데 제가 10년 딱 걸렸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우울증 약물 치료를 3번 정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주변에서 야 너는 왜 실력도 없는데 왜 그걸 하려고 하니? 라는 이야기도 듣고 야, 이건 약간 좀 잘못된 케이스긴 해. 왜냐면 너무 높은 목표를 잡고 내 시작의 근거에서는 너무 목표를 잡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것들 계속 해나갈 때 계속 실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영어도 준비해야 되고 뭐 어드미션도 준비해야 되고 돈도 빌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외부에 달려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될 때의 그 미쳐감을 제가 알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시각을 살짝 바꿔서 어떻게 보냐면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 그 목표를 리프라이징 해가지고 다시 재구성 해가지고 잡아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쨌든 그 물리적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물리적 시간. 제가 아까 영어 공부를 10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년. 그러니까 걔는 자기는 영어 공부 10년 했대요. 10년 하고 또 유학 준비해서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 10년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시각이 좀 바뀐 게한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야? 아니면 건축가가 될 거야? 특정 목표를 잡았으면 그 물리적인 시간을 잡아, 물리적인 시간을 버텨내면서 내가 누적시켜야 되는 실력과 경험이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니까. 계속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근데 특정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멘탈이 강해서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시험 끝나자마자 점수 안날건 아니까, 망친 거 아니까, 바로 도서관 가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내가 뭐 제가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점수를 내야 되는데 시험 망쳤으니까 가서 앉아 있었던 거야. 이것도 사실은 제 나중에 뭐 NJ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향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한 시간 앉아 있어서 공부했을 때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와, 내가 책상 앞에 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었네. 이 생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거의 이제 합격 받을 때쯤 되니까 뭐 10시간씩 해도 시간이 모자른 거야. 저 책도 봐야 되고 이 책도 가져왔으니까 봐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모자른 거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성향이. 그런 과정도 쭉 지켜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거든 간에 내가 타고난 재능과 체력과 어떤 이런 좋은 DNA가 없으면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을 채우긴 채워야죠. 근데 그만큼 더 유리하겠지.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그 물리적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갈 거냐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면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고 힘듭니다. 계속하면 미쳐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내가 성취 가능한,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목적을 걸어버리면 삶이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성취 가능한 부분에다가 딱 바인딩을 걸어놓고 그쪽을 평가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얼만큼 진짜 성장을 했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렇게 투자했는데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NJ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간 이렇게 유행 같은 것들보다도 좀 더, 파운데이션을 좀잘 다지고, 아무리 바깥에 이런 게 유행하고 우르르 따라가고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막 이렇게 따라가 보이지만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그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단어로 풀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단기적으로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있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게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시금석이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단기적으로 막 어떤 이렇게 뭔가를 이뤄내고 가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좋아 보이고 사실 그게 좋죠. 그렇게만 되면 좋지. 근데 인생은 항상 그렇게만 안 풀린다니까.
항상 새옹지마하고 먼저 간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나중에 저 뒤에가 있고 없어져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더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 내 실력을 키우고 어떤 외부에서 나를 평가받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지금 20대, 30대 중요한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는 게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야 이런 게 좋대, 저런 게 좋대 해서 우르르르 우르르 따라가서 그것들을 공부하고 뭐 성취 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내가 거기서 또 실패하고 그러면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나는 그 시간, 그 돈, 그 노력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일에서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가령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내가 몇 년, 몇 달 동안 투자를 했어. 아니면 내가 뭐 판검사가 되려고 막 그 법조 공부를 했어. 근데 내가 그거를 못하고 실제 리얼 월드로 돌아왔을 경우에 내가 거기서 공부했던 그 난리지들이 내 삶에서 과연 내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고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그거를 물론 알아두면 좋겠죠. 그런 지식 상식들은.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그 무지막지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게 마켓이 달라진다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정보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하드모드로 세팅하고 산다. 제가 비디오를 많이 통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항상 과거의 어떤 것들을 연장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과거의 나의 어떤 강점들을 살릴 수 있는 마켓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근데 그것 또한 외부에서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진실되게 뭔가를 했을 거라고.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식의 어떤 목표 성취들은 외부의 영향이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몰 윈드를 하고 내가 해보니까 나도 되네? 주변에서 칭찬도 받고 약간 이런 식의 긍정적인 사이클을 하면서 20대, 30대의 어떤 그 중요한 시기를 외부 평가를 당해가면서 주눅 들고 자존감이 상해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 훨씬.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막 10년,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면 긴데 그 시간 동안 하나를 한 우물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내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나만의 어떤 기준을 갖고 거기서 단기적인 성취도 있고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스스로한테 칭찬해주면서 계속 뭔가를 누적시켜 나간다고 봤을 경우에는 그게 5년 뒤, 10년 뒤에 다른 어떤 화학반응 일으켰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의 얘기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저는 군대 제대하고 2004년도 때부터 제가 그 창업을 해가지고 막 B2B를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일을 막 하면서 이제 막 돈도 벌고 막 이것도 하고 막 저러면서 이제 해외에 나와야겠다. 뭐 영어 공부하고 뭐 취직, 뭐 진학 막 이 과정에서 제가 달아놓을게요. 제 그 스토리를 풀어놓은 거를 그때 한 1시간 30분인가? 2시간인가 라이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좌충우돌의 실패 연속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우울증 치료도 막 받고 우울증이 그냥 우울질 기질은 다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우울증이 왜 무섭냐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목표가 없어져요 삶에. 그리고 아 내가 왜 이 고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씨 야 그럴 거면은 뭐라도 해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우울증을 겪는 좀 심각하게 겪는 사람들은 정반대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서 뭐해?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무서운 거야 이 생각이. 그래서 뛰어내리고 목에 밧줄을 거는 건데 어쨌든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가 계속 누적되고 막 안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주변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 같고 아 괜히 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누적되면은 힘들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감사하게도 어쨌든 그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미친 듯한 노력을 했어요. 노력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영역에 있는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영역에서 제 아는 선배님들 좀 더 열심히 하고 저도 그 멘토로 삼으신 형들도 저를 얘기하면 항상 빼놓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력과 성장. 전 진짜 미친 듯이 노력했고 노력했고 왜냐면 항상 가진 게 없고 항상 백그라운드가 없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외나무다리여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내가 밤을 패가면서 작업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이걸 연결시키고 또 뭔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 형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기회를 받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임프레션을 주고 또 형들한테 도움을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진짜 노력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되고 이 노력이라는 게 정말 천천히 올라옵니다. 천천히. 근데 이게 또 확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 실력이란 게 계속 누적되면은 이렇게 막 유행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밑에서부터 우르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시간을 투자한다고 봤을 경우에 단기적인 것도 해야지. 근데 중장기적으로 항상 그런 부분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들이 나중에 힘이 발휘됐을 때는 이미 그걸 깨닫고, 아무리 유행이 왔다 하더라도 그걸 깨닫고 따라갈 때는 이미 못 따라옵니다. 달라.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탱크를 끌고 조선시대 간다는 느낌이. 예. 그래서 이제 힘들 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만약에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있는 딱딱딱 정해준 목표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나의 성장과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오롯이 나에게 달려있는 그 바로메타로 나의 목표들을 잡았다면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왜냐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고, 외부 요인에 춤을 추지 않고, 확실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어떤 성취욕이라든지 거기서 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눈 딱 감고, 아,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과연 나의 힘이 얼마큼 작용할 수 있냐. 외부의 힘이 최소한 51% 딱 작용되면 그건 솔직히 진짜 힘든 목표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내 목표가 51%, 60%, 심지어는 100% 가는 것까지 한번 그 렌즈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다른 각도를 한번 보자. 이게 어떤 키포인트니까 그걸 꼭 한번 상기를 좀 해보고요. 또 다른 예를 한번 좀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건축가로서, 여러분들, 건축가로서 내가 이제 목표를 잡았어. 근데 이 목표가, 예를 들면 이런 목표입니다. 뭐, 라이센스를 따고, 예? 비교적 쉬운 목표긴 하죠. 라이센스를 따고, 그 다음에 공모전에서 뭐 대상 이런 걸 막 타고, 그 다음에 유명한 건축가에서 이름을 날려서 막 건물을 짓고, 이게 대부분의 건축하는 사람들이 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세네 가지가 이게 나한테 달려있나요? 아니면 외부 요건에 더 많이 달려있나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물론 내가 이걸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지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것들의 평가는 다 외부에서 해주는 거야. 라이센스도 외부에서 주는 거죠. 어쨌든 내가 그 절대 점수를 한국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절대 점수를 넘고 시간을 채우고 하면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내 영역이,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 좀 더 어플라이 되긴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공모전에서 내가 대상을 타고 막 뽑혀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유명한 건축가로 막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하는 거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상대편이 그렇게 인정하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99%가 외부 요인에 달려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목표를 약간 수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어떤 관점이냐면은 내가 경력을 쌓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예를 들면 뭐 주거라든지 아니면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아니면 전시관이라든지 어떤 건축가들도 각자 자기 스페셜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내가 한 여기서 2, 3년 일해보니까 이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에는 좀 더 모자랄 것 같고, 혹은 이 부분에 흥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파서 또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볼까? 이건 다 나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죠? 웹에서 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목표를 정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포트폴리오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누적시켜 놓는 거지. 얼려 놓는 거야. 여러분들. 그 NJ 채널 이 서바이버 키트도 이 따로 방이 있고, 그 NJ 채널도 따로 그 유튜브가 있는데, 그리고 제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그 따로 제가 자료를 아카이빙 하고 있죠. 이게 다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뭐 유튜브 비디오 컨텐츠 그런 식으로 딱 생각하면 거기까지지만, 이게 어쨌든 저의 최전성기 때, 항상 오늘이 전성기니까, 최전성기 때의 어떤 지식과 전문 지식과 나의 삶의 인사이트, 내가 선배들과 형들, 교수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것들을 내가 말로 이해했던 걸 가슴으로 이해하고, 살아보니까 이런 거였네 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먹기 좋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이거 다 제 포트폴리오예요, 다. 그래서 다시 건축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그것도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뭐 렉처나 이런 것도 있으면은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잘하게 하는 것들을 더 잘하게 하고, 이건 다 뭐냐면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내 손으로. 물론 내가 이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렉처를 하겠습니다 할 때 외부에서 안 받아주면 던져버리세요. 더 실력을 키우면 돼. 그때는 아마 연락 올 거야, 역설적으로.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가 얼마큼 내 손에서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지들을 나눠서 그것들을 목표로 잡고 가면 분명히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얻을 수 있고, 흥미와 재미, 나도 되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도 대단하네? 라는 그 포지티브한 사이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취직을 준비했을 때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뭐 취직도 마찬가지고 제가 학교 진학도 마찬가지고, 그 예전에 뭐 일 따올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결과는 항상 out of control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로 완전 결과는 랜덤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물론 과정적으로 확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뭔가를 했다,
됐냐 안 됐냐 바이너리 컨디션이니까 어쨌든 결과는 랜덤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인즉슨 내 열심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 비례의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10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10점을 받고 9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9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각을 우리는 또 바꿔야겠죠. 그럼 외부 요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여건에 달려있는 거. 내가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러면은 나는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내가 20대의 나는 30대의 나는 내가 이런 경험들 해왔고 과거에 그리고 이런 캐릭터의 강점이 있네. 아 이건 약간 조금 그레이 에어리에 있어서 이걸 살짝 갖고 오면은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단점, 장점, 방향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요건보다도 내가 얼마큼 자아성찰하고 내가 얼마큼 많이 트라이 해보고 항상 노 페인, 노 게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은 페인 있는 곳에 가야 된다니까. 페인이 있으면 거기로 가세요. 그러면 게인이 바이 프로덕트도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20, 30대 때 좌충우돌 해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보고 경험의 재테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 경험의 재테크. 뭐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뭐 그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드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돼요. 시드 경험이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자아성찰이 일어나고 나 이건 좀 잘하네 이건 좀 잘 못하네 이런 피드백들을 받아가면서 계속 나에 대한 내가 노력했을 때 성취할 수 있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계속 내 실력을 키우는 거지. 왜냐면 실력을 키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실력도 사실 마켓에서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 왜냐면 내가 상대 우위 얘보다 이걸 좀 더 잘해를 내가 그 웅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실력이 있으면 이게 진학이랑도 연결되고 직장 취직이랑도 연결되고 나중에 돈 버는 것도 다 연결돼요. 맞잖아.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니까? 그럼 누굴 뽑을 거야? 거기에만 맞춰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 디자인해 나가면 되는 거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자는 거야. 어떤 내 목표, 그러니까 내가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달성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목표를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되긴 돼야 돼. 왜냐면 사회는 같이 사는 사회니까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요. 나 혼자 정진승리하면 뭐해? 상대편이 인정을 안 해주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잖아.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제 커리어를 집중으로 이제 상담하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고 자기를 잘 알고 과거의 강점들을 키워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파운데이션을 찾다 보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방점을 찍은 쪽이 점점 더 강력해지겠지. 좀 더 강화되겠지. 실력이.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원서도 내보고 시험도 봐보면서 나를 테스트하면서 이만큼 성장했고 저만큼 성장했고 그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펼쳐보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힘든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진짜 가끔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인데 책상 옆에 칼을 딱 꽂아놓고 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정도로 제가 절실하게 했거든요.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작업도 하고 돈도 벌려고 노력했었고 내가 하는 일로 다른 제3의 아르바이트 같은 건 안 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면서도 계속 실패하고 안 되고 이러다가 뭐 MIT 연구원 들어가고 버클리 가고 하버드 갔을 때 진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흡수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난 몰랐는데 그 안 됐을 때 계속 스트럭을 했던 것들이 다 누적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준비했을 때 큰 어려움 없이 한 번 두 번에 넘어가고 한 번 두 번은 사실 어려운 거긴 한데 그 과정을 그 정도 수준으로 겪고 넘어갔다면 과연 지금의 내가 있을까? 더 좋은 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지금의 내가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서 강해진 멘탈 그리고 제 성격이 바뀌고 옛날에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던지고 이랬거든요. 그것도 바뀌고 또 무엇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는 분야에서 누구보다 매를 미리 다 맞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후로는 되게 쭉쭉쭉쭉 갔던 그냥 큰 힘 안 들이고 그 관성대로. 그래서 제가 2018년도 때 회사에서도 정말 정신없게 그렇게 하고 제가 6개월 만에 연봉을 2배 올렸거든요. 미국 큰 회사들은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안 해줍니다. 어쨌든 그 엑셉션을 만들어낼 정도로 제가 미친 듯이 한 거지. 그 비디오도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홀려서 한 거야. 홀려서 그냥. 앞만 딱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난 여기까지 이거 만들 거야 저거 만들 거야 진짜 홀려가지고 뚜두두둑 하다가 딱 뒤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거야 내 분야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장을 다 했고 막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내가 안만큼 내가 모르는 게 또 더 많아져.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히 이쪽 분야에서는 심심할 일은 없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그 안 됐던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딱딱딱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의 목표를 잡고 그 부분을 계속 소화하고 반복하고 막 그랬을 때 그 체력들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남들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그 하드웨어 좋고 스펙 좋은 분들처럼 이렇게 계속 갔을 때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있었다. 이 관점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게 젖었어.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에 약하면 또 자기가 강하는 게 발현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지.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도 제가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목표를 좀 잡아보고 투자를 하자라는 것이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약간 다른 꼭지로 좀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이런 계획들이 잡았어. 남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케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하려고 해. 자,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생각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어떤 문제들에 딱 스톡돼 있을 때, 문제들에 갇혀있을 때, 친구들이 딱 봤을 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서로 이렇게 조언 받고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죠? 근데 이게 당사자가 느낀 것과 이렇게 한 달이 이렇게 강 건너서 이렇게 보는 사람과의 어떤 온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그 문제에 매몰돼서 허우적거리면서 내놓은 솔루션보다 한 걸음 밖에서 이것들 되게 심플하게 되게 추상화 시켜갖고 딱딱딱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주는 그 조언들이 사실은 더 워킹할 때가 더 많아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나도 어떻게 목표를 잡을까? 난 참 너무 힘들어. 이런 쪽이 좀 약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친구라든지 후배, 동생들한테 그 조언을 줄 때는 되게 인사이트풀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스트라로지가 전략이 있다는 거야. 그게 포인트라면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취직하고, 어떻게 하면 연봉 두 배, 세 배 올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알아요. 요즘 뭐 또 유튜브로도 보고 정보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남의 얘기 듣는 걸로도 내가 그걸 프로세스 할 수 있으니까. 직접 경험을 못했더라도. 그것도 간접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알고 있는데 왜 못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내로남불이 작동을 합니다. 예, 이게 정말 힘들었던 거야. 저도 마찬가지로. 내로남불이 작동해서 너는 왜 이렇게 못해라고 하지만 나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잘 못해. 왜? 잘 안 해. 왜? 나니까. 힘들고 좋은 게 좋고 쉬고 싶으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후배들 친구들 만나서도 네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했냐? 특히 친구들 만났을 경우 막 힘들다 하면 야 힘들다는 얘기할 시간에 하나 더 하라고 더 작업하고 네 공부할 것도 되게 많지 않냐고 막 하라고 저는 20대 때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되게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친한 애들이었어요 다들. 네. 진짜 마음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 그냥 항상 핑계 아이씨 야 애 키우느라 바쁘고 돈이 이거 들어가야 되고 막 계속 핑계가 되는 거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샤워한 다음에 거울 보고 니한테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네가 고개가 끄덕여지면 그냥 하라고. 왜? 넌 이미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근데 네가 니한테도 얘기했을 때도 최선을 다한 게 느껴지고 얘기할 자신이 없다 하면은 계속 더 니한테 내로남불 하지 말고 니한테 더 스트릭트하게 접근하고 적용을 하라.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진짜로 저는 되게 간절했거든요. 정말 절실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완전 배수진을 치고 항상 했어요. 제가 1999년도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2호출 빙글빙글 도는 지하철에서 이제 춤추면서 거기서 자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연습생활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돈 벌고 학비 내고 이러면서부터 저는 그때부터 항상 되게 절실했어요. 뒤가 없었어. 예. 이거 실패하면 안 됐기 때문에 진짜 막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책 저자 찾아가서 연락해서 막 한번 뵙고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저보다 10살 많은 형들 제가 서바이벌 키트는 다 제 경험입니다. 그 플레이리스트 봐보시면 10살 많은 형들한테도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 어떻게 내는 게 좋냐 영업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좌충우돌 하면서 전 되게 절실했어요. 어떻게 보면 절실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껴들 자리가 없었어. 예, 내가 안 하면 끝이거든. 그렇잖아요. 뭐 누가 책임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만약에 우리 매형말만 따나 남주야 네가 집에 서포터 다 해주고 그냥 뭐 이렇게 네가 믿을 구석이 있었으면 너가 지금까지 했었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전 믿을 구석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진짜 흙수저들은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번외긴 한데 제 아는 후배 중에 한 명이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형 학생들 중에 정말 실력이 있고 하는데 왜 해외로 유학을 안 가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정말 실력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가는데 아니 왜 아무리 인컬리지를 해도 애들이 제대로 자기 말을 듣지를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좀 세게 친한 후배와서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돌려 얘기했죠. 근데 안 돌려서 비디오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축 얘기 외엔 하지 말아라. 왜? 너는 모른다. 그 학생들 중에서 정말 흙수저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니고 밥을 먹고 고시원비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을 서포트해주고 부모님 간병을 하거나 병원비를 내야 되는 학생도 분명히 있다. 근데 하나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은 쉽지. 그렇잖아. 네가 만약에 진짜 그걸 경험하고 그런 사정에 있는 애들한테는 창피하다. 차라리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건축 얘기만 해라. 네가 아는 얘기만 해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고생하고
정말 더 힘든 상황들 스트러글 하는 거는 너는 그런 거 없었잖냐. 부모님이 다 서포트 해주고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냥 힘들다고 이야기는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학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정말 벼랑 끝에 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아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단정하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뭐 근데 다 맞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사실 다고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것처럼 뭐 그런 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얘기를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내가 핑계 없이 내 후배들한테 조언해주는 걸 나한테 적용해보면 돼요. 나한테. 네. 나한테 적용해보고 절실한 데까지 벼랑으로 밀어가고 노 페인 노 게인이니까 페인 있는 쪽으로 날 몰아가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드 경험, 시드 익스피리언스 쌓아야 됩니다. 예. 단기적으로 날 흥분시키는 쪽으로 가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날 성장시키는 쪽.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나한테 페인 있는 쪽으로 가라는 이야기야. 마치 드래곤볼에서 이 드래곤볼 하면 얘기하면 또 너무 나이 먹었다 그러나. 일단 드래곤볼에서 보면 그 사이어인들이 여러분들 트레이닝 할 때 거의 반 죽음까지 갔을 때 부활하면은 전투력이 상승되는 것처럼 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을 시킨다니까요.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가 보는 채널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제 수능 선생님들 비디오들이 가끔 가다 나오고 그분들이 어떻게 과거에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들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요. 진짜로. 그 요즘 저 나왔던 비디오 중에 현우진 선생님인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자기 중고등학교 때 생활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학창시절이 그냥 항상 지옥 같았다. 진짜 지옥 같았다. 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학창시절 때 춤추고 놀러 다녀가지고 재밌었었는데 이분은 그때 매를 다 맞은 거야. 그렇잖아요. 왜 이분의 성공한 모습을 담기 원하면서 과정은 다 싫어하냐는 거야. 이것도 이런 아이러니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같은 데 가도 다 이름이 데이빗, 다윗. 예? 그 영광,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영광을 갖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데이빗을 하고 자기 아들 이름을 데이빗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정적인 측면이 딱 왔을 땐 다들 고개를 돌리는 거지. 아니, 결과만 달라는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Never ever. 예. 성공한 사람들 다 보세요. 자기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 보면은 일단 모든 사람들이 견뎌내고 싫어하는 것들을 꿋꿋하게 다 간 사람들이야. 물론 다 갔다고 성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시면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들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쏟기보다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하게 하면서 그 목표라는 어떤 단기적인 나를 흥분시키는 것보다 좀 더 중장기적인 성장을 두고서 가보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특별히 20, 30대 때 분들에서는 이런 멘탈리티와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앞으로 너 10년 뒤 계획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뻔한 대답 할걸요? 뻔한 대답. 뭐, 대기업 가고, 돈 벌고, 뭐 하고, 뭐, 유학 갔다가, 뭐, 뻔한 대답들 할 거예요. 그거 말고, 진짜 스페시픽한 너에게 뭐냐고 얘기하면 다 대답할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계속. 그런 것들로 하여금 내가 외부에 평가되는 큰 어떤 그 도달 목적, 외부에서 나를 평가하고 외부의 영향이 더 큰 그런 목적들보다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타나 있으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설령 그대로 안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배우고 느끼고 그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냐 이거는 인생 살면서 제 생각에는 금수저 부모를 만나서 서포트 받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인사이트와 포텐셜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드리면서 서바이벌 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가 좀 길게 나왔네요. 좀 짧을 것 같아서 걱정이 안긴 했는데 하여튼 긴 비디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